안녕하세요. 하이 아빠입니다. 오늘 그 기다리던 택배가 왔는데 그 택배가 뭐냐면 바로 참치입니다. 참치집에서 먹는 것처럼 집에서 먹어보려고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참치집에서 나오는 만큼의 퀄리티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와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부위만 골라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주문한 건 속살 400g, 가마육 200g, 그 다음에 뱃살 200g. 그리고 이게 참치를 해동할 때 쓰는 해동지인데 기본적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저는 그 해동지를 여러 번 교체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주문을 했고요. 대략 금액은 7만원 정도 선에서 지금 11번가 참치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참치에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제 참치 해동을 해보겠습니다. 참치를 구매하면 이렇게 해동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저는 여러 번의 경험상 최적의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참치에서 비린내도 나지 않고 정말 맛있게 먹기 위한 방법이죠. 물의 적정 온도는 35도에서 40도 정도 되고요. 거기에 맞게끔 속을 넣어가지고 염분을 맞추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적정한 온도의 물에 참치를 넣어가지고 10분에서 20분 정도 해동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적당하게 10분간 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해동한 참치를 키친타올로 일단 기본적인 물기를 제거를 해주고요. 해동지에 싸서 약 1시간 정도 일단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숙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댓글 막 달리는 거 아니야? 누가 참치를 그렇게 썹니까? 이러면서 제대로 모르네! 막 이러면서 세팅 완료를 했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참치집에서 먹는 것만큼 맛이 있는지 확인도 할 겸해서 우리 동네 아저씨 한 명을 초대했습니다. 동네 아저씨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동네 아저씨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어보고서 진짜 그 참치집에서 먹는 것만큼 맛이 있는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금액은 한 7만원 정도 좀 소요가 됐고, 참치는 보통 김하고 그 다음에 무순하고 와사비를 넣어가지고 한잔 빈속에 또 카 하겠네. 맛이 어때? 맛있지 않아? 참치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일단 적당한 온도로 먹으니까 좀 부드러운 걸 더 느낄 수 있어서 좋네요. 일단 맛도 맛인데 해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온도대로 맞춰서 식감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좋네. 보통 참치 이렇게 먹잖아요. 김에다가 저는 이번에 소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순 얹고 와사비 이렇게 해서 제가 먹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먹으니까 쫄깃한 부분은 사실 냉동된 상태에서 먹는 것보다는 좀 덜한데 녹았으니까 부드러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이게 한번 도전해봐야지 했는데 하는 방법도 몰랐는데 형님 하시는 거 보니까 한번 도전해봄직하네요. 이거 그게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고 이렇게 손님이 오거나 할 때 뭔가 접대를 해야 될 때 조금 일반적이지 않는 거, 특이하게 하고 싶을 때 조금 뽀대나게 뽀대나게 하려고 싶을 때 하면은 그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조금은 있어 보이죠. 어느 정도 이 참치를 싼 걸 먹어도 1인분에 35,000원? 뭐 이 정도 선이란 말이야. 1인분에 35,000원짜리보다는 좀 더 퀄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내가 원치 않는 부위도 다 먹어야 되지만 다 주지만 여기는 이거는 뭐 내가 원하는 부위? 내가 좋아하는 부위만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맞아요. 얘를 내가 먹어야 나머지 나와 있는 걸 다 먹어야 또 주니까 그치 예, 아니 맛없는 것도 빨리 다 먹어야 되잖아. 그런 부담은 없네요. 그렇게 한잔 하시고 참피디블 간 참 하더라고. 만들어야죠 모션을. 이거 둘이서 먹는 동안 참치 이만큼 다 먹어버렸어요. 저희 집사람 참치 킬러인데 저희 죽었습니다 이제. 아니 형님이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기다리면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이게 근데 은근히 이게 맛있어요. 이렇게 먹다 보면은 죄송한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버리면은 정말 저 죽을 거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 같고 제가 술을 많이 못 마셔서
더 마시면 정말 취할 것 같아가지고 이쯤에서 엔딩 갈게요. 엔딩 가고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해먹는 거 가끔 집에 손님들이 온다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걸 해먹고 싶을 때 한번 해보세요. 참치 주문하면은 그 안에 모든 내용들, 해동할 수 있는 내용들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상 하이 아빠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아저씨 인사 한번 하시죠. 동네 아저씨 1번이에요. 자, 끝.